시상식 분위기는 좋았지만 다시 한번 MBC 드라마의 위기를 체감한 시간이었다. 내비에 테리우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12월 30일 오후 MBC 미디어 센터 공개홀에서 2018 MBC 연기 대상이 진행됐다. 이날 연기 대상의 영광은 지난 11월 종영한 MBC 수목 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에서 김본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배우 소지섭이 안게 됐다. 붉은 달 푸른 해 김선아, 나쁜 형사 신하균, 숨바꼭질 이유리, 검범 남녀 정재영, 이별이 떠났다 채시라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올해의 주인공이 된 것. 연기 대상을 받기 직전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소지섭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내 뒤에 테리우스를 사랑해준 시청자분들께 가장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작품을 하면서 밥상의 숟가락을 얻는 게 아니라 밥상이 되고 싶었다. 밥상을 너무나 맛있게 차려준 배우들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누구보다 두렵고 무섭고 힘들었을 텐데 두 아이의 엄마 역할을 너무나 멋있게 해준 정인선에게 고맙다. 내 덕분이다며 파트너에 대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다. 이후 연기대상 트로피까지 거머쥐게 된 소지섭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아까 소감을 다 이야기했다. 완전히 백지가 된 것 같다. 내 뒤에 테리우스를 하는 동안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고 배우게 됐다. 연기를 하는 모든 선후배님들 진심으로 존경한다. 늘 밖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스태프들도 감사드린다며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생각이 안 난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짧게 덧붙였다. 소지섭의 연기대상 수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내 뒤에 테리우스는 사라진 전설의 블랙 요원과 운명처럼 첩보 전쟁에 뛰어든 앞집 여자의 수상적인 환상의 첩보 콜라보를 그린 작품. 소지섭은 블랙 요원이라는 직업에 걸맞게 액션 연기는 물론 육아 연기까지 능청스럽게 소화하며 극을 이끌었다. 시청률 역시 꾸준히 상승했고 마지막 회에서는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10.5%라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그야말로 이름값을 한 것 덕분에 내 뒤에 테리우스는 이날 시상식에서 무려 8관왕에 올랐다. 시청자가 뽑은 올해의 드라마상 역시 내 뒤에 테리우스 차지였고 주연 배우 정인선은 우수 연기상을 품에 안았다. 또 강기영은 조연상을, 김건우 오게리는 청소년 아역상을, 오지영 작가는 작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내 뒤에 테리우스나 현재 방영 중인 나쁜 형사를 제외하고는 올해 MBC의 이렇다 할 미니 시리즈 흥행작이 없었다는 점. 특히 지난 5월 종영한 위대한 유혹자는 MBC 드라마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고 사생결단 로맨스 배드파파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시간 역시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MBC는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들에게 골고루 상을 나눠줬다. 특히 대상 후보 6위는 모두 사이좋게 최우수상을 가져갔다. 역대 최저 시청률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위대한 유혹자에 출연한 우도환과 문가영은 나란히 우수 연기상을 받기도 했다. 시청률과 관계없이 두 사람의 연기력이 좋았다는 의미겠지만 그만큼 상을 줄 후보가 많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네티즌들 역시 수상자가 호명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대부분 보지 않은 작품이라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MBC 드라마가 시상식을 통해 다시 한번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오는 2019년에는 달라진 드라마 왕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등호 2018 MBC 연기대상 개척.